네, 이번 시간에는 Git에서 상태 복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복원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버전 관리를 하는 이유는 소스 코드의 중요한 변화, 변경점들을 이 일종의 역사처럼 보관해서 필요에 따라서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도 갔다가 미래로 가진 못하겠죠.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필요한 작업들을 해나가는 게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의 이 취지, 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버전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, 목적 같은, 목적이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이에요. 자, 그럼 복원에 사용되는 명령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이 git 같은 경우는, 이 복원과 관련돼서 리버트나 리셋, 또 체크아웃, 이렇게 세 가지의 이 명령이 주요 명령으로 있는데요. 이것들이 좀 비슷하면서도 이 미묘하게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헷갈립니다. 그래서 이 각각의 그 명령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, 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전에 이 각각의 명령들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 명령인지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리버트 같은 경우는 이미 커밋된 상태를 특정한 시점으로 복원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. 즉, 여러분이 뭔가 그 커밋을 해놓은 상태인 거죠. 그래서 이 리버트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특정한 과거의 커밋으로 소스 코드를 되돌릴 수가 있고, 되돌리는 것과 동시에 그 되돌려진 내용이 이 바로 커밋이 돼버립니다. 예.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커밋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커밋은 그대로 두고 과거의 내용으로 변경한 다음에 그것을 커밋해서 기존의 커밋에 다음 커밋으로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이제 리버트의 일반적인 사용법이고요. 자, 리셋 같은 경우는 주로 아직 커밋되지 않은 워킹 디렉토리의 내용을 복원할 때 사용이 됩니다. 즉, 커밋을 하지 않고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이 워킹 디렉토리에서 수정됐거나 아니면 스테이징 에어리어에서 수정된 상태가 커밋 대기 중인 상태에 리셋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취소가 된다거나 수정했던 내용들이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리셋입니다. 자, 리셋은 이 커밋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그 저장소 디렉토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. 자, 그럼 체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 브랜치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브랜치를 변경하게 되면 이 현재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의 목록이나 또 파일들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 체크아웃도 일종의 복원에 사용되는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클라이언트별로 이 체크아웃, 리버트, 리셋과 같은 이 복원과 관련된 이 명령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 각각의 수업을 통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